안녕하세요. 어울림교회입니다. 오늘의 사도행전 강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60절입니다. 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자, 초대교회 집사님 스데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을 저자가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습니다. 누가 썼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누가가 이 책을 쓰면서 스데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의 모범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잡아갔습니다. 스데반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스데반을 잡아간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예수를 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부활했다라고. 그는 살아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율법학자들이 싫어하는 것, 제사장들이 싫어하는 건 뭡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누굴 죽였다라는 겁니까?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학자들이 물어봅니다. 스데반한테. 아니, 예수가 성전을 헐라고 그랬다. 성전에 관한 개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은 어떡합니까? 반드시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굉장히 지혜롭고, 6장에 보면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밝아 있습니다. 스데반은 잡혀왔습니다. 분명히 재판을 통해서 본인이 희생당할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도 어떡합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사상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부활한 예수를 믿고 거기다가 그 다음 세상, 바로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역사하고 계셨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4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의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장막이 뭐가 됐습니까? 성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48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 우리가 지은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높은 빌딩을 짓고 건물을 짓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정말 유럽에 많은 하나님의 성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 굉장히 화려합니다. 한국에도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건물이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많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창조하신 이 우주 안에 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49절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처 소가 어디냐고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To have,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 것이다라는 겁니다. 율법도 본인 것입니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본인들의 뭐합니까? 성전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보통 이렇게 하면 뭡니까? 다른 종교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상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전쟁을 하거나 중세 전쟁하면 성전에 있는 미물을 다 가져가고 꼭 거기다가 성전에 신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우상들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신이다 이제. 하면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 안에 보려는 겁니다. 그들의 시각 안에 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주의 신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신. 우리가 여기서 지구에서 이 은하계 코딱지만한 지구에서 성전 하나 진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느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Not to have.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To be.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 존재하시는 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에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냐. 지구는, 우주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안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 그러니까 텐트 아닙니까? 텐트? 그러니까 굉장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초라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초라한 성막을 지어놓고 뭐 하는 겁니까? 나랑 교제하자라는 겁니다. 하나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곳에 내가 내려올 테니 너희가 나와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는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만나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심스럽게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과 대화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성막이었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다윗이 보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 하고 싶었습니까? 성전을 짓겠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이 뭐 성전 짓는 것을 뭐 했습니까? 성전을 지어라 명령했습니까? 아닙니다. 성전 지란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뭐 네가 하고 싶으면 하되 난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필요한 건물을 지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일 뿐입니다. 어느 곳에 모이든지 그곳에 모이는 것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다면 그것은 성스러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튜브 안에도, 인터넷 안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율법학자들 뭡니까? 자기 틀에 맞춰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눈으로, 자기가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하나의 본인들의 신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아벨을 죽였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응? 인간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하는 거죠. 뭐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헌금을 내라. 막 이러면서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또 하나의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뭡니까? 교회에서 성공한 목회라는 게 교회가 크고 성전이 크면 성공한 목회입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크고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성령님이 역사하는지,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인지, 아니면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장로, 뭐, 그 다음에 목회, 뭐, 목사, 이런 게다 교회 안에 계급입니까? 아닙니다. 역은 계급 사이가 아니며 섬기는 겁니다. 부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부목사든 목사든 모두 다 동일합니다. 전도사도 모두 다 동일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가 드린 건 예배가 아니라고. 그럼 전도사가 드린 건 예배가 아니면 뭡니까? 정말 이 목사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거를 또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아, 전도사는 예배가 아니구나. 목사만 예배를. 이게 뭡니까? 자기만의 소유. 소유본능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인터넷상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댓글을 남기셨는데, 나의 교회 왜 참견이냐? 남의 교회. 그럼 교회가 남의 교회.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유하는 교회가 아니라 본인들이 소유한 교회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인지 의문을 품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인의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떠한 신학인지, 어떠한 성경 말씀을 들었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대한 성전과 그다음에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게 성공의 목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학원 안에서, 신학 대학원 안에서도 뭐 합니까? 줄 서기 바쁘지 않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줄 서고 유명한 교수님들에게 줄 서면 좋은 자리 줄지도 몰라라는 거. 이게 목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성도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겁니다. 어떠한 저희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어떤 곳은 요즘에 여러분 시골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지방의 인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소멸될 수 있고 또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멸되는 그곳에 가서 한 분이라도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한분한분 찾아다니면서 선교를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모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둘다이 사명의식이 없으면 할수 없는 곳입니다. 가서 매일매일 찾아가고 또 성도님이 나이가 워낙 많으셔서 치매 걸려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한 걸 기억을 못 하세요. 목사님을 기억을 못 하세요. 그게 그 목사님의 사명입니다. 정말 엄청난 사명입니다. 뭐 트럭을 타고 다니시든지 전도를 하고 다니시든지 트럭을 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거대한 성전을 지어놓고 거대한 좋은 외제차를 타는 목회가 성공한 목회입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있는지, 예수님이 계신지, 그 교회 안에, 그 성전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서로 소유하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중세시대 때 가장 큰 타락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판매합니다. 면벌부를 통해서 지옥에 있던 부모가 천국으로 날아간다는, 벌을 면제해 준다는 이 면벌부 판매가 종교개혁의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 인간들이겠습니까? 굉장히 야비하고, 심지어는 이탈리아에 엄청나게 잘 나가는 가문은 돈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돈으로 뭐합니까? 구원을 살려고 했습니다. 중세 르네상스 시대 때 돈으로 구원을 살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에다 엄청하면 교회에 굉장히 자기가 하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자기가 나눔을 통해서 섬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그 교회에서 이분은 굉장히 위대하고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는, 쉽게 말하면 뭐 회사에다 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처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처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했더라도 빚도 없이 소금도 없이 행동하는 그런 교육자가 되거나 장로님이 되시거나 권사님이 되거나 집사님이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린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청년부 때 보면 청년부 때 정말 기쁘게 교회 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 가면 뭡니까? 장로님들이 회의하신다고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데 찬양을 연습하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우리는 매주 그 시간에 거기서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장로님이니까 우리가 장로님 회의가 더 우선이고 청년부의 연습은 우선이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청년부가 하고 있으면 원리대로 청년부가 꾸준히 그곳을 사용했으면 순서대로 장로님들은 딴데 가서 회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김입니다. 장로님들이 청년부가 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교회. 집사님들이 자신의 일을 역할을 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교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역할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봅시다. 자, 음식물 쓰레기 누가 갖다 버리겠습니까? 당연히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먼저 모범이 되시고 먼저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답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우랑도 자기가 왕이니까 뭐 하려고 했습니까? 내가 제사를 다 드릴 수 있어. 제사권도 할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소유하려고 할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 다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세계에 가장 부자라도, 우리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도 소유할 수 없으면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뭘 소유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의 택함을 입은 선민.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걸로 만들고 있는 거야. 자신의 걸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것. 우리의 신이다. 너의 신이 아니라 우리의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것. 자신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목회자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자신의 관점에 맞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고 나를 소유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야 라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일 뿐이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중국의 통일로 유명했던 황제가 하나 있습니다. 진씨 황제입니다.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정말 많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춘추 전국 시대라서 정말 많은 나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넓은 땅에 많은 나라가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이 많은 나라를 한꺼번에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씨 황제가 통일 왕국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리고 죽지 않게 해서 불로초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아방궁을 짓고 그리고 자기를 암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궁전을 270개를 지어놓고 지하 통로를 연결해서 어떡합니까? 피해 다니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덤에 군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병마용갱 270개가 있는데 병마용갱이 있는데 뭐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270개가 아니라 아까 성전이 궁전이 270개고 병마용갱 병사들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시 황제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죽었습니다. 이 많은 걸 가져갔습니까?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테반 선교사님이,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나 스테반 집사님은 너무나 기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계속 전해주려고 합니다. It is not to own,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but to meet,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계속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굉장히 불쌍한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부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떡합니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앙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어냅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행동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행전 누가가 쓰지 않았습니까? 그 누가 옆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나는 누굴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내가 누굴 죽였다? 스테반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스테반의 부부를 굉장히 많이 기록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의 죄인데도 불구하고 치적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테반의 신앙을 기반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죽는다면 내 소유라는 걸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내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것,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여러분과의 만남을 중요시합니다. 화려한 성전, 화려한 교회, 화려한 거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나눔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인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나는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그걸 하나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마음에 뭐가 찾아올 수 있습니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왜 오늘은 주식이 안 오를까? 오늘은 왜 집값이 안 오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이겨나가려면 거짓말도 써야지, 과장해야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모두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52절에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않아야 하느냐? 심지어는 여러분 이사야도 어떻게 했습니까? 톱으로 잘라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예레미야도 막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다 하니까 너는 매국노다. 나를 팔았다. 하면서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은 저희가 죽이고 이제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랬더니 54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는데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감히 우리를 도전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예수는 가짜야. 우리가 한 일은 모두 다 오라.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수님이 스데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뭡니까?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러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스데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 진리 때문에 어떡합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떡합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60절에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서 누가 큰 자입니까? 스데반이 큰 자입니까? 아니면 돌로 쳐 죽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더큰 자입니까? 바로 스데반이 큰 자입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스데반이 승리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패배한 겁니다. 철저하게 패배한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율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스데반에게 철저한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큰 자만이 할수 있는 겁니다. 정말 큰 자만이 할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동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을 버린다는 건 뭡니까? 나의 소유를 버리라는 겁니까? 아니, 나의 직업을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소유한 것들. To have. 이건 모두 다내 것이야. 라고 생각.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 만날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을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종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식탁 위에 하나님께 빵과 음식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말씀치 않고 어울린 교회 임목사였습니다.